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에이즈의 날입니다. 지난달 29일 강릉역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이 열렸는데요. 이날 캠페인에서는 역사를 오가는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포스터, 리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. 최근 세계 HIV 신규 감염 인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누적 감염인은 지난 10년간 약 3.7배 증가하고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800여 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. 감염인의 대부분이 자신의 질병을 우연히 발견하고 감염 경로의 99.8%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만큼 예방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자발적인 검진을 통한 에이즈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